네, 오늘의 시그널은 농심입니다. 신라면의 매출 호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지금 다들 놀라서 지금 전부 난리입니다. 관리실 있는 아파트는 관리실 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관리실이 없는 아파트는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측정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난리가 나서 거기도 지금 업무 과부하 걸려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냈죠. 그래서 아파트 단위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게 가스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편의점 도시락도 8,000원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거는 사기가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그 뭐 현금으로 그냥 현금박치기로 목돈을 다 주고 그냥 현금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자동차 인수해 오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거기서 딜러가 추천해주는 캐피탈을 끼고 뭐 3년이나 5년이나 할부로 내는데 캐피탈, 자동차 캐피탈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신형 핸드폰 산다. 그게 신형 핸드폰을 공짜로 주거나 뭐 저기 많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조삼모사잖아요. 비싼 5G 요금 이제 8, 9만 원짜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뭐 가계 소비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소비가 굉장히 제한된 가운데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지금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그 뭐 라면이라든가 과자 같은 이런 것들이 스낵류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집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그럼 그동안 라면이나 과자만 먹었으니까 좀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외식을 해야지. 그러다가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가기도 힘든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할인을 해주던 거 2023년도 들어서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냥 코로나 팬데믹 때 집에서 먹던 거 야 이것도 올랐지만 이건 그래도 절대 가격이 낮잖아.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안 하니 이거 두 봉지 먹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라면 업체들은 지금 이미 다 올렸죠. 판매 가격을 올렸던 그 주요 핑계가 뭐였습니까? 뭐 핑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근거가 뭐였나요? 국제 원 부자재 가격이 올랐다. 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어떤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곡창지대가 많은 그 나라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발발 후에 밀이 이제 소맥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게 밀입니다. 밀 가격이 14.25달러까지 갔어요. 이거는 단위가 부셀인데 그래서 1부셀당 14.25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이번 달에 밀 가격이 1부셀당 7.34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거죠. 옥수수 선물 가격이 1부셀당 6.76이고요. 콩이 1부셀당 15.16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에 고점 대비해서 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라면에 많이 들어가는 팜유. 라면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는 다 유탕면이기 때문에 건면이 요즘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아직 주력은 유탕면입니다. 유탕면에 팜유가 들어가니까 팜유라든가 밀 가격이 중요한데 이게 다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판매 가격을 올렸을 때는 이 근거를 들어서 올렸단 말이죠. 그럼 다시 내리지 않아요. 라면 회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점을 지나가지고 밀 가격이랑 팜유 가격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마진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4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렌초쿠카 몽가시의 제2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죠. 지금 2005년도에 농심이 제1공장을 미국에 세웠습니다. 삼양식품을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삼양식품은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배로 보냅니다. 근데 농심은 현지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1공장, 2005년도에 1공장 포함해서 2022년 4월 달에 만든 거 합치면 지금 연간 8억 5천만 개 라면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 라면 점유율은 일본의 토요스 이산이라는 회사가 49%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23.3이에요. 그리고 3위가 일본의 또 니신인데 17.9입니다. 일본 회사들이 합치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라면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이거를 2017년에 일본의 니신을 꺾고 2위로 등극한 게 농심이에요.
근데 2005년에 1공장에 준공했던 거, 이거를 12년 동안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일본을 꺾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4월 달에 제2공장이 생겨서 요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류 열풍도 있고 하니 여기서 일본을 꺾어보겠다. 물론 격차는 우리가 마치 TSMC와 삼성의 격차처럼 더블 스코어 이상이 나고 있긴 합니다.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니신을 꺾은 어떤 기세처럼 만약에 간다면 토요스 이산을 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CJ 비비고가 중국의 링링만두를 꺾으면서 만두 시장의 왕자에 등극했잖아요. 물론 CJ 제일제당은 원재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서 오히려 안 좋아요. CJ 제일제당은 밀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팔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를 싸게 받아서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비고가 역전을 중국 만두를 역전한 것처럼 이 농심도 라면 시장에서 일본을 역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이 가시화된다면 농심은 한 단계 더 레벨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파구리 이후에 오히려 먼저 부각을 받았던 게 약점이었지만 이제는 그 약점으로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삼양라면보다 안 갔던 삼양식품보다 안 갔던 그 부분이 이제는 강점으로 전환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농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보다 먼저 움직였던 게 짜파구리 열풍 때문에 먼저 움직였고요. 코로나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기생충 열풍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삼양식품이 갈 때는 안 갔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 말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 있죠. 지금 이 박스권의 이 기간이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위로는 36만 원, 아래로는 27만 원의 박스권에 강력히 갇혀 있고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의 박스권 만약에 돌파될 때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장기 박스권 돌파한 종목에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본 20%에서 4, 5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 때 참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돌파하면 계속 매수를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강력히 돌파하는 순간에 추격 매수를 하던가 추격 매수를 일부 한 다음에 여기서 눌릴 때 눌림목을 줄 때 물량을 더 실어서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박스권 돌파가 거의 눈앞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먼저 참여를 일단 절반 정도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농심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단이 돌파될 경우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